제자리가 또 고기가 많은 데로. 네. 대박. 아이패드를 어머. 제가 가져올게요. 네. 어머 어머 어머.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요. 손 여기 놔둘게요. 아니 하나가 더 나올 게 있어요. 우와 손이야. 뭐가 나올 건가요? 대구살 그라탕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쪽에 두께서 볼 수 있도록. 네. 해드리고. 맛있죠? 유민이가 좀 잡아줘요. 네. 차이? 차이. 네. 차이. 아, 네, 미안해요. 차이. 네, 기억하고. 예인, 예인씨. 네. 어, 기억할게요. 갑자기 먹방 소리로. 아, 이거 요즘에 또 먹는 게 대세라. 먹방 TV. 야, 밤마다 보거든요. 배고플 때마다. 아 먹방. 대리 만족. 나도. 맞아. 저도 한때 BJ 벤츠님이. 아 맞다. 내가 벤츠. 예. 네. 잠시만요. 벤츠가 지금 엄청 잘 됐어요. 어, 유튜브에서 대박 나가지고. 와. 요거는 대구살 그라탕인데. 예. 속까지 푹 떠서 드셔야 돼요. 대박 대박. 이거 안 찍을 수 없어.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이네 이거. 자리가. 아. 맞습니까? 내가 딱 맞죠? 권혁수 씨 보면 여기 이제 앉으시면 되니까. 어, 사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권혁수 씨 그렇게 뭐 기다리거나 네. 오면 왔구나. 난 한번 입고 있었어요. 한번 맛을 좀 보세요. 아, 예, 예. 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익었고 소스도 너무 맛있고. 아 몰라 몰라 이제부터 먹을 거야 계속. 어떠세요? 맛있다. 뭐. 지금 뭐 척지라서 그런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미녀분들이랑 먹으니까 이건 살 안 쪄요 매니저님. 예. 누가? 다이어트? 누구 누구? 다이어트 한다고? 네. 에이 이건 살 안 쪄요. 누가 먹어요? 괜찮아 지금 먹는 건 살 안 쪄. 아 레브리님 레브리님 114개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먹어봐요. 레브리님 이게 예. 속에 맨 밑에는 볶음밥이 깔려있고 어. 그 위에 감자 그 위에 어. 소스 그 위에 좀 먹게 냅둬요라고 여기 댓글. 와 매니저 언니가 막 말려요 저기서. 못 먹게 해요.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와 이거 제대로네.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맛있지? 우리 말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게 시청자분들한테도 진짜 괜찮네. 오늘 서수경하우스에 서수경하우스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기가 막힙니다. 나 진짜 매일매일 오고 싶다. 제가 이번 주말에는 김치 와인 소스 돼지고기 삼겹살 통삼겹 구이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김치 와인 소스 돼지고기 통삼겹 구이. 김치 와인 소스 돼지고기 통삼겹. 네, 그죠? 어제 이미 제가 통삼겹살을 여기. 통삼겹살을 제가 재워놨어요. 이제 피클 주세요.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진짜 맛있어. 근데 우리가 또 저번에 퇴근TV 시청자분들 만난 적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 오늘도 보고 계실까요? 아니 많죠 애청자분들. 그리고 새롭게 또 유입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번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두 번 정도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급정모 했었잖아요. 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올 가을에는 그분들과 함께 저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줘. 아니 아니야 내가 늘 봤을 때 서수경 씨는 옆에서 절제를 해주고 자제를 해야 돼. 내가 아이디어 있어. 내가 할게요. 누나 우선 오늘 이걸로 오늘 이거 끝내고 이후에 항상 이만큼씩 벌려주니까. 그리고 늘 자기가 그 다 정리하고 자기가 수습하고 들친해도 알겠다 어느 스타일인지. 아쉽네요. 나 잘라줄까요? 감사합니다.
직원 마음에 드네요. 아 너무 행복해요. 첫 끼를 여기서 먹길 잘했죠? 아 진짜로 너무 잘했어요. 맨날 혼자 살면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인스턴트만 먹다가 이게 무슨 횡재야? 수경미식회. 수경미식회 아니야 수경미식회. 수경미식회. 그 TVN에서 하는 거야. 아유 그냥 뭐 할 말이 없네 그냥 맛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먹고 얘기하자. 아니 아까 뭐 욕구 이렇게 말 좀 하셨네. 욕구예요 욕구. 욕구. 먹는 욕구. 아 그리고 오늘 멜로디데이는 우리 수경 씨하고 뭐 하나 촬영을 하고 왔다고. 네. 네. 티파니 씨와 함께하는 거. 네. 티파니 씨는 없었고요. 그 네. 티파니 씨가 나온 프로그램에. 티파니 씨 하트호텔에 들어가는 보헤미안 여름 보헤미안 스타일에 대한 스타일링 보여주는 거를 우리 차이 씨랑 유민 씨랑 같이 예쁜 옷 입어보고. 지금 어째 좀 요즘에 좀 긴장이 됩니까? 이제 곧 앨범이 또 나오는데. 저희 진짜 긴장돼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나 궁금한데 막 소속사에서 우리 개그맨들이야 뭐 그건 안 그러겠지만 뭐 야 니네 이번에 못 뜨면 그냥 안 돼 뭐 이렇게 압박이래 들지. 야 니네 야 저희 떡볶이 장사 하겠다. 어? 떡볶이 장사? 저희 뭐래? 떡볶이 장사 해야 된다고 저희 매니저 언니께서. 아 그 자 그럼 리어커는 사주신대요 회사에서? 언니 같이 할 거예요. 네 저거 제가 프랜차이즈를 내려고요. 다 같이 할 거예요. 소벌려 소벌려. 그러면 저희 이제 매니저 오빠가 그 옆에서 어 그럼 나는 그 옆에서 닭똥집이랑 같이 닭발집 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잘 돼야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진짜 잘 돼야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죠. EXID도 딱 위아래 되기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 알바 진짜 진지하게. 알바라고? 정말 알바라고가 아니고 이거 한이가 진짜 알바를 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힘드니까. 또 허무함과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되셨어. 오. 아니 뭐 멜로디 데이도 이제 뭐. 뭐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가 나오네요 또. 뭐가 그래? 레일 씨가. 네. 또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진짜. 왜냐면 아버님이. 아버님이 핏줄이 달라요. 아버님이 성우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주 근데 왜 그동안 카메라에 방송에서 그런 거를 안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우리 방송은 부담 갖고 하지 마요.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방송은. 이거 또 엄청 웃겨요. 아니, 그러면 하나 뭐 좀 성대모사 하나 할까요? 네. 많이 하세요. 많이 지금이 기회다.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줘. 아세요 그러면 예인 씨입니다. 밥 먹다가 말고 제가 그러면 아 화이 보셨어요? 화이? 화이 봤어요. 김윤석 씨 나오는 거. 네네네. 여진구 나오는 거. 예. 제가 그럼 여진구님과 김윤석님 그 짧은 성대모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 마이크 한번 잡고 가요. 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남자 성대모사인데. 네. 제가 지금 멀리서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저 괴물이 보여요. 맞다. 저 진짜 못 죽이겠어요. 너만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만 깨끗하다고. 쏴. 대박이다. 왜 안 웃겨? 웃겨요. 이거 웃기고 경이롭다. 웃겨요. 아니, 나는 맨날 이거를 멜로디를 만나면서 보는데 이게 방송가에서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너무 웃긴데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최소 TV를 보신 거예요. 댓글 바라봐요. 소름. 와 대박. 소름. 나 진짜 여자 걸그룹이 하는 성대모사 중에 나 이렇게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또 많잖아요. 시리즈를 쭉 해봐요. 아, 또 있어 이런 게? 근데 아니 좀 아껴뒀다가. 그래 아껴뒀다가 하는데. 근데 진짜 똑같다. 와. 자, 와, 너무 얘 말 표현이 진짜 진짜 하고. 니 먹기 그때 보고. 근데 되게 약삭 빨라. 다음 주에 써먹어 안영미. SNS에 나왔어. 써먹어. 갑자기 하이에.
SNL에서 생방이니까 그냥 갑자기 19금으로 더 재밌게 갔다고. 어. 대박이다. 제가 불러볼게요. 차이 씨 아이디 불러주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차이 씨도 해주세요. 신동엽 해줘. 이건 뭐야? 어? 어 혹시 알아요? 신동엽 선배님 성대모사 한 적 있어요? 아니 그게 제가 팬인가 보다 이분이. 아니 제가 신동엽 선배님 닮았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 아 근데 모욕구나. 물포입이. 아 그거 아니고요. 어, 아니 신동엽 선배님 아까 뭐였잖아. 어. 아니, 나는 유인나 닮죠. 유인나 닮았어. 유인나 씨. 강남 네, 닮았어. 아니 제가 신동엽 선배님 야한 표정 할 때 그 표정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보는 거. 아 진짜요? 좀 비슷한 점 봐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있어요 그 표정. 아, 어, 아니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 오, 아 멜로디 데이가 끼가 많네요. 아 끼가 엄청 많아. 그리고 저는 촬영장에서 네네네 좀 즐겁게 촬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는 너무 심각한 촬영장을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즐겁게 소녀시대랑도 그렇고 뭐 어? 제가 하고 있는 빅스나 아크로미션도 그렇고 다 빅스 되게, 네, 즐거운 스타일로 촬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촬영장에서 가끔 신이랑 춤도 추고 그래요 막. 스타일링 하다가 알지 근데 이제 근데 제가 하는 그룹들이 그 연예인들이 다 좀 신인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 어린 친구들이 아크로미션이고 이제 근데 멜로디데이 친구들을 이제 처음 만나서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하면 좀 어, 저를 약간 경계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네. 약간 정신이 나갔나 할 수도 있고 저 여자는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함께 춤을 추더라고요. 아, 친구들이? 네. 그래서 즐길 줄 아는 이 친구들이 네. 너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네. 또 안영미 씨랑 저도 항상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한 남자를 둘 다 만나서 연애라고 밤 생활을 끊고 있지만 한때 저희가 밤 생활을 즐길 때는 이렇게 항상 저희가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춤을 췄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방송에서도 그때 한번 보여줬었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두를 탄다고 흔히 말을 하는데 작두를 한 일주일 한 번씩 타야 이제. 본래 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죠, 또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작두를 타고 그럼요.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탔었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지금 이제 다른 걸 타고 있죠. 사랑 분위기 어, 사랑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마무리 잘해주셨다. 아유 세상이 참 좋아졌다. 진짜 아니한다. 어. 아니 오늘 권영수 씨가 도착을 할 때가 됐네. 전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만 좀 덥나? 제가 좀 땀이 많아가지고. 네. 아 여기 그냥 켜져 있군요. 예. 네. 아 근데 나 이 집 너무 부럽다 이거. 이거 나 저 술 와. 제가 최근 네. TV를 위해서 다 깔게요 이 술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걸린다 또 걸려. 아우 진짜. 안돼 안돼. 와 이거. 하나 없어지면 난 줄 알아요. 하여튼 뭐 야 진짜 와 보기만 해도 좋다. 야 이거 먹고 배를 채우고 이제 지금 시간대가 사실 조금 이릅니다. 8시기 때문에 사실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좀 많이 들어오실 텐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 우리 멜로디데이 또 많이 또 검색해 주시고 6월 9일에 그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예 그래요 멜로디데이 오늘 SNL 하나 오늘? 오늘 토요일? 아니죠 아, 내일이지 내일 예. 내일 생방입니다 내일 생방 핸드폰 조심해 번호 아 좋다 행복해 근데 인기가 없네요 아니 여기 고기를 먹으면 저희 집 올만하죠? 괜찮죠? 아, 너무 맵네 오자마자 이게 뭡니까? 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방송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난 진짜 뭐 지금 너무 좋아요 나 지금 콧바닥에 둘러싸여서 아, 미안한데 시청자분들 글을 좀 신경 안 쓰고 있어 지금 미끄러워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난 지금 너무 좋아 우선 먹고 배 채우고 여러분들하고 놀게요 태근님 스타일 좀 고쳐달래요. 아, 사람들이 내가 옷 못 입는, 그래 인정해 못 입는데, 근데 뭐 못 입는 사람도 있고 뭐 잘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뭘.
다 뭐 지지처럼 살아야 되나? 어, 나 그거 싫어요. 이렇게 편하게 마음 가지시면 돼요. 아, 그럼. 그래도 오늘 이름 있는 거 입고 오셨네. 오기 전에 어? 연예인들 만난다고 지금 품만 못 가나 산 건데. 오리지널로 해야지. 아니 근데 웃긴 게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네가 좀 돈 버는 거 같은데 명품 좀 입고 이래라 그러잖아요. 막상 명품 입으면 야 무슨 네 주제에 명품을 입냐 뭐 어울리진 않는 사람 뭐 돼지 먹이 진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편하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남들 얘기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어, 내가 입는데 막 졸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디다스 이런 거. 저도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재성대모사요. 그래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가야 되나? 근데 무슨 걸그룹하고 개인기 대결은 좀 웃기잖아요. 요즘에 내가 개발한 거. 아 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비정상회담 보세요. 네. 여기 보면 미국인 타일러. 너무 좋아요. 근데 내 성대모사가 안 좋은 게 있어. 내가 성대모사를 하면 그 당사자가 자숙을 시간을 갖거나 사라지거나 이혁재 선배님 내가 하다가 어느 정도 좀 고통이 있으셨고 김구라 선배님 좀 하니까 들어가시고 홍철이 형 내가 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NS카야라고 펌킹 그 사람 상대모사 했는데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저 소름 끼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사람들이. 근데 타일러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겠지? 네. 아니 NS카야는 우리가 그럴 줄 알았냐고. 너무 이상적인 하지마? 하지마? 타일러 하지마 하경 어 하 우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성대모사 200명 했다. 짜부쳐서 그래, 짜부쳐서. 잘해요. 김진표 씨 성대모사를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차량이 전파가 돼가지고 한번 사고 교통사고 나고 어렵다. 야, 좀 있긴 해. 근데 나도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괜히 듣는 우리도 찜찜해지네요. 하자, 봅시다. 조만간에 안영민 씨 성대모사 한번 하지 말고 잘하든 못하든 한번 예. 아 나 이제 배가 부르다 이제 어 좋다 이제 배가 부르 아 너무 행복하다 맛있다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 같아 하루 종일 그런 보람이 있죠? 네 진짜 알았으면 올 뻔했네 제가 저번 주부터 오라 그랬잖아요. 네. 이래서 그렇게 내가 부른 거예요. 애 같하게 제발 오라고 먹어달라고. 와인도 있으니까. 와인도 하면. 와인 제일 마음에 든다. 원래 와인 좀 즐기십니까? 와인 좋아요. 저희가 와인 많이 사왔어요. 아 그래요? 좀. 아 이게. 우리 멜로디 대리가 선물로 또 와인을 사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19분만 걸까요? 19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권혁수 씨가 오면 걸고 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실 겁니다. SNL도 19분이죠? 아니요 15세인데 아 그래요? 때에 따라서? 19분처럼 하죠. 네. 아 SNL 15세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경고 많이 먹었어요.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시청자분들이 그냥 19금 가지 말고 포도주스라고 뻥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걸려서 예. 최시원? 아, 나 한번 해봐야겠다 개인기 하하영 한번 해볼게 하하영 누나 비슷한 거 봐봐요 하하 하하영 하는데 목소리 아이고 난 나 근데 진짜로 나 너무 좋아 나 멜로디도 너무 좋아해 나 명주 너무 사랑한대요 진짜? 네. 우와! 근데 탈진아! 응! 아 괜찮아. 하하 형 별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어머니. 하 어머니. 엄마 사랑해 내가! 예 어머니가. 딱이다 딱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혁재 형이랑 통화를 하나 왔기 때문에 예,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혁재 스친이 때 해도 되죠? 예. 알잖아요 다들 이혁재 선배님. 이혁재 선배님 아시죠? 만약에 이 자리에 이혁재 선배님이 있었으면 멜로디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선 다리를 좀 꽈줘요. 아,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살짝 뒤로 가요. 그 다음에 내가 2003년도에 방송을 할 때 말이죠. 그때는 이제 소주시대도 데뷔를 안 했었고
근데 약간 느낌상 내가 봤을 때는 너네는 약간 어 좀 자극적으로 갈 것 같다. 아, 똑같아, 똑같아. 어, MSG를 좀 쳐줘서. 아이 감사합니다. 협재 형님 사랑해요. 아, 진짜 웃기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아는 분들은 자꾸 이제 노잼 올리는데 그러지 마. 현장에서 웃겼잖아요. 네. 아, 네, 최, 네. 그러면 김구라 아저씨. 네. 김구라 아저씨 갈게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냐. 사실 말이죠, 사실. 예. 요즘에 걸그룹이 너무 많아. 어. 근데 예. 우리 멜로디 최고예요. 어. 야. MC 그리를 피처링을 쓰이죠. 예.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노잼 올리네. 어, 좋았어, 좋았어. 아이, 제가 하나 했다 했잖아. 어, 해불러. 어, 너무 해불러.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정신없이 먹었다. 어, 너무 맛있다. 제가 원래 네네네.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먹방을. 먹방을. 옛날에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살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약간 먹는 재미보다 해서 남이 먹는 거를 보는 재미를 좀 네, 네. 그걸 느끼고 있죠. 근데 요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맛있게 먹어요. 제가 진짜 어젯밤에 요거를 마리네이드하고 막 할 때 내일 이거를 어떻게 굽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혼자 했는데 맛있게 드시니까 되게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은 꼭 셰프분들만 요리하는 게 아니고 뭐 웹툰 작가 김풍? 그분 원래 지금은 이제 웹툰 작가인데 그리고 뭐 호노영 씨도 그렇고 그 탤런트 중에 예전에 뭐 서태화 씨? 예, 그분도 요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서태화 씨 맞나? 예. 전 사실 배운 게 아니라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예, 시청자분들이 안 배웠다고요? 네. 알렉스도 있고. 예. 그럼 너무 맛있어. 수준급은요? 수준급? 괜찮죠? 예. 서태형은 못하는 게 뭘까요? 못하는 거? 자제. 자제가 안 되는 게 큰 흠입니다.